헤어가 된 도심 한복판. 지구를 공격 중인 외계 생명체들. 그때 스파이더맨이 나타나고, 그리고 캡틴 마블, 캡틴 아메리카,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어 그가 연 포탈 안에선 또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똑같은 히어로들이 누구냐 너? 두세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돌아온 타노스까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여러 개의 행성들이 하나로 정렬된다는 컨버전스. 쉽게 말해 다중우주의 차원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융합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다중우주의 충돌, 즉 모든 것의 소멸이라 할 수 있었죠.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히어로들이 연합하여 오메가 플라이트 팀을 창설해 모든 수를 동원하지만 다중우주의 충돌이란 결코 쉽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이렇게 절망만 나는 상황에 구세주 비전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돌을 막기 위한 비전 코어 자체가 된 것이죠. 이를 이용해 개발된 컨버전스 엔진을 통해 행성 간의 충돌은 막았지만 문제는 다차원의 지구들이 모조리 중심지구로 모여든 상황이란 것이었죠. 즉 기존의 시간대에서 벗어난 또 다른 시간대의 다차원 지구들이 하나의 중심지구로 모조리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수많은 평행지구의 세계관들과 무수한 빌런들, 그리고 다른 느낌의 수많은 히어로들이 이 하나의 지구로 모두 모여들게 된 것이었죠. 쉽게 말해 다차원의 수많은 히어로들과 또 다차원의 모든 빌런들이 한 지구에서 싸우는 그야말로 대난장 파티가 한 예로 캡틴 아메리카가 2차 대전에 참가하지 않은 평행지구에선 지리는 나비효과로 레드스컬의 하이드라 제국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영화 11호에 잠깐 나온 적 있는 수중감옥 더 레프트에서는 스트레인지의 선배격 빌런인 모르도 남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스가르드가 파괴되자 지구의 정착지를 채게 된 미드가르디아, 미래화된 거대 도시 뉴 스타크시티, 이 모든 상황들은 본래의 지구, 즉 컨버전스 이후의 중심지구에 다차원의 지구가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발생한 일이었죠. 이렇게 무한히 맞물리고 있는 혼란을 틈타 등장한 슈퍼빌런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컨버전스로 인해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협과 빌런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수많은 히어로들. 이런 세상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히어로로서 이 세계에 입성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곧 마블 퓨처 레볼루션에서 직접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유튜브 보고 있나? 너니? 유튜브 지무비 강제 겜튜버 분류 기념 마퓰의 지리는 게임 세계관 스토리 광고 오지게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마퓰에는 무려 20년간 마블 세계관을 직접 만들어온 마블 코믹스 작가 마크 슈메락이 직접 창조한 원작 세계관을 그대로 계승해 작품의 완성도와 오리지널리티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방대한 세계관을 오픈월드 RPG로, 심지어 방금 소개해드린 수많은 히어로들과 빌런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하이퀄리티 실사 비주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MCU 영웅들의 액션을 완벽히 재현하고 화려한 전투 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겜튜버다운 마무리 멘트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여러분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 내가 지금부터 개야! 야 친구, 잠깐 나와줘. 자, 꼬이시고 살라. 야 이거 안 되겠어. 오른발, 왼손, 쭉 있어. 오른손.